자,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모평 보잖아, 그쵸? 6월 모평. 6월 모평이, 뭐, 당연히 수능이야,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 모의고사인 건 맞지, 그치? 평가원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진짜 진짜 중요한 모의고사야. 저번에도 내가 한번 캐스트로 올렸는데, 한 번만 좀더 다시 얘기를 하면, 6월 모평을 보는데, 6월 모평 시험 범위까지 아직 못 끝냈어요. 이건 좀 나쁜 거다. 알았어?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그거. 알겠어? 내가 한번 저번에 그래 개념 때도 한번 얘기했고 저번 캐스트 막 찍을 때도 내가 한번 찍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신입 사원들을 이렇게 뽑아놨대. 그러니까 인사과장이 뭐 어디 뭐 대기업에 인사과에 있는 분이 해준 얘기야.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애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학벌이 좋지 않은 신입 사원도 있을 거 아니니? 여러분 어쨌건 회사 들어오면 말이야 다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일하는 거야. 다 배우는 거야. 대학 때 배운 거 가지고 막 써먹고 이러는 거 많이 없어. 근데 학벌이 좋은 신입사원과 학벌이 좋지 않은 신입사원의 결정적인 차이를 자기가 찾아냈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야. 인사과장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야. 아, 보니까 이런 게 돼. 어떤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딱 던져줬을 때,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딱 받아. 그럼 딱 봐도 누가 봐도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할수 없는 일이다라는 판단이 쓴대. 그때 그분 말이야, 그냥. 학벌이 좋은 사람은, 아, 그래, 말도 안 돼. 그러나 일단 해보자 하고, 막 해본대. 그리고 이거 이제 끝나는 마감일이 있을 거냐? 마감일 전날, 밤을 새서라도 막 끝까지 이것저것 다 해본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감일날 갖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말도 안 돼요, 한대. 이거 말도 안 돼요. 근데 제가요, 뭐 별거 다 해봤거든요. 이런 것 빼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반대로, 그분 말이 조금 학벌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처음에 받자마자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말이 안 돼. 그런데 말이 안 돼. 이러고 계속 말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날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감일날 들고 와서 아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러고 갖고 온대. 그래서 야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뭐 했는데 물어보면 그냥 말이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한대.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차이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한 거냐?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라는 게 뭐야?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야. 그게 성실하다는 거잖아. 근데 그 성실하다는 게 어떤 성실함이냐면 이런 성실함이거든? 내신을 대비할 때, 학교 내신을 시험 볼 때, 이 내신이 중요하다, 뭐이 내신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떠나서 공부를 잘했던 애들은 말이야. 내일 시험이잖아?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도 끝까지 한번 보고 가서 시험 봐. 하다못해 그래. 체육이라고 치자. 체육을 뭐 이렇게 실기 보는, 실기가 아니라 필기로 볼 내용이 있어. 선생님이 체육, 그러면 봐라. 전교 1등은 말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체육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도 그거 한번 다 읽어봐. 그래도 끝까지. 한번 쓱쓱쓱 몇 시간이라도 봐 꼭. 그래서 끝까지 진도 다 보고 시험 봐. 반면에,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은 말이야. 그래, 시험 전날은 의지가 뿜뿜하죠. 내가 끝낼 거야. 그리고 독서실 가서 딱 앉아. 그러다가 뭐 유혹이 오고 뭐가 와. 그러다 하다가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이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험 범위까지를 한 번도 안 끝내고 가서 시험을 봐. 그런 과목이 있어. 그런 과목이 있다니까? 여기서 지금 뜨끔뜨끔 하는 사람들 막 있죠? 네.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범위를 끝까지 한 번을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 그 차이점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 차이가 사회생활에 나와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여러분, 뭐 겨울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몇달 전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다 좋다 그거야. 근데, 어쨌건, 여러분도 알잖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6월 모평, 9월 모평이 진짜 진짜 대빵 중요한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이 더잘 알지. 근데 6월 모평 어쨌건 전범이 아니야. 전범이 아니지만 이 전범이 아닌 시험을 쌤, 아직 여기까지 개념 못 끝냈어요. 여기까지 아직 진도를 못 끝냈어요. 이건 말이야, 불성실합니다. 이건 진짜 불성실함이야. 다만 수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어, 영어, 탐구 다 똑같아. 아, 선생님 원래 계획이 있어서요. 아니야, 핑계야.
절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시험 범위까지 끝내고 들어가야 돼. 알았어? 이게 사회생활 가서도 뭐 이렇게 된다니까. 뭐 조금 안 중요하다 싶으면 대충 해버리고, 조금 안 중요하다 싶으면은 그냥 휙, 아예 됐어 됐어,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거든. 예를 들면 탐구 얘기해볼까? 탐구 은근히 시험 범위 안 끈 애들 많거든. 아, 탐구는 어쨌건 뭐 9월 모평 때 전범이니까 그때까지 끝내서 건 제대로 볼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냐면 6월 모평 때 은근히 학원에서 이렇게 보면 영어 영역까지 보고 집에 우르르 간 애들 되게 많아. 알죠? 와, 가. 탐구 때 아유 탐구 아직 안 끝났어 이러고 막 가. 그 중에 공부를 대빵 잘하는 애들이 있을까? 있기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 알겠어?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마무리 짓고 끝낸다. 이건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거다. 알았죠? 지금 어쨌건 6월 모평까지 그래도 거의 약 한 달 정도 남았잖아. 그치? 한 달 좀 덜 남았지만 6월 4일까지 좀 남았잖아. 꼭 진도 다 끝낼 것. 알았어? 이제 약속이야. 알겠죠? 끝내야 돼. 무조건 시험 범위 확실하게 끝내.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다 끝낸다를 떠나서 끝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 해야 돼. 알겠죠? 해야 돼. 그거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불성실함이라고. 그러면 9월 모평 때는 다 끝내가지고 할 것 같아? 못 그런다 또. 9월 모평 때 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한다. 정말이야.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무슨 짓 하냐면 아이고 모르겠다. 뭐 다 됐고 빨리 그냥 요점 정리해가지고 뭐 기출문제나 몇 개 따다닥 풀고 요거 해서 딱 끝내. 뭐 이런 소리 한다. 마지막 가서. 알겠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만 속도를 내서 꼭 그 6월 모평, 6월 모평이 수능이다 생각하자고. 알았죠? 수능이다 생각하고 그때까지 진도 다 끝내가지고 반드시 딱 볼 거. 알겠죠?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돼. 정말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한 1kg, 2kg 몸무게가 빠져야 돼. 수능 보고 나면 그렇게 몸무게 빠지거든. 진짜 여러분 국어 영역 볼 때 엄청 떨리지? 팍팍. 그 다음에 국어 끝난 다음에 수학. 그 다음 점심 먹고, 그 다음 영어, 탐구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답안지 딱 작성해서 탁 내고 팍 쓰러져야 돼. 코피가 팍 나고. 무슨 말 알았어? 코피 탁 닦고. 그리고 집에 갈 힘도 없다. 이렇게 돼야 돼. 아 진짜? 그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서 진짜 수능처럼 봐야 돼. 그러면 몸무게가 한 1kg에서 2kg 정도 빠져. 진짜 그렇게 된다? 정말이야? 여러분 그 특히 N수생들은 수능 때 경험해 봤잖아. 그치? 수능 때 경험해 봤을 거야. 엄청 집중해가지고 시험 보면 끝나고 나면 엄청 배고파. 국어 영역만 끝나고 나도 배고파.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6월 모평을 봐야 돼. 그게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 알겠죠? 그것도 평가원에서 탁 내는 뭐, 시험. 알겠죠? 그러니까 6월 모평은 여러분한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니,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니, 이 6월 모평을 그냥 그러니까 딱 이런 마음들이 있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 중에 6월 모평을 맞닥뜨리기 좀 싫은 거야. 이게 대단한 시험인 거 알아. 한 2월달, 3월달만 해도 6월 모평 때 내가 그냥 대박 칠 거야 하고 했어. 근데 막상 해보니 잘 안 된 거지. 그럼 지금쯤 돼서 어떤 일을 얘기하느냐. 됐다. 9월 모평. 이러고 6월 모평을 자꾸 외면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됐어. 이거는 그냥 대충 볼 거야. 난 내 점수 아니야. 이러고 자꾸 외면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런 얘기 중에 하는 얘기 중에 좀 무서운 얘기지만 특히 N수생 중에서 보면 고3 때 미리부터 나 재수할 거야 떠들던 애들 있어. 고3 때부터 난 재수할 거야 떠드는 애들 있거든. 그게 뭐야? 외면하는 거거든. 딱 보니까 처음에는 나 연고대 갈 거야 이러고 떠들고 왔어. 근데 막상 한 여름 지나고 9월쯤 돼보니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딱 9월달쯤 돼서 뭐라고 떠드냐면 나 재수할 거예요 이러고 나와. 왜? 재수할 거야 하는 순간 어떻게 돼? 300슈블이 딱 붙으면서 400 며칠 남는 게 되잖아. 그럼 뿌듯하거든. 그럼 성공할 것 같거든. 근데 난 미리 재수할 거야 라고 떠든 애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있으면 좀 와줘. 정말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내가 애들을 가르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수많은 애들 가르쳤는데 내가 미리부터 재수할 거야 떠들어서 저는 미리부터 재수를 결심해서 전략적으로 400 몇십일을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난 본 적이 없다 미안하지만. 왜냐면 그건 멘탈이 틀린 거거든. 그건 도망치는 거거든. 알겠어? 고3 중에 지금부터 재수할 거야 떠든 애들 있어. 정신 나간 거야.
N수생들은 알 거야. 어, 그러면 안 된다. 애야라고 딱 느껴져. N수생들은. 정신사 내가 그랬는데 아유 그건 아니야. 이렇게 돼. 시간 다 버리는 거거든 거 결국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저기 뭐야? 무슨 얘기했니? 저기 도망치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6월 모평을 외면한다는 건 그건 도망치는 거야. 그 틀린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맞닥뜨려야 돼. 알았어? 한 30일 남았거든? 30일 절대 짧지 않아? 30일 안 남았나? 안 남았구나. 한 20 며칠 남았거든? 20 며칠 절대 짧지 않아. 절대 짧은 시간 아니야. 이거 진짜 믿어도 돼. 알았어? 그 은근히 이런 애들도 많아. 막상 수능 한달 남겨놓고, 선생님 저 9월 모평 때막 5등급이었어요. 그래. 어떡하지? 너 와서 일단 그래 다 집어치우고 기출이나 딸딸 외우고 들어가서 막 외우고 들어가서 갑자기 2등급 받았어. 이런 애들 은근히 많아. 은근히 많아. 내가 그래서 수능 한달두달 남았을 때 항상 이런 캐스트 올리고 막 그렇게 연습시키거든. 그때 막 그냥 와 이러고 와서 애들 해. 근데 여러분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그때 와서 그러면 안 되겠지? 아이고 뭐야? 어떻게 내 빨대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외면하면 안 돼. 알겠어? 6월 모평을 딱 수능이다 생각하고 내가 최고의 점수를 받을 거야라고 하고 진짜 막 벼락치기 모드로 넘어가서 미친 듯이 막 한번 해봐. 그 진도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가고. 알았어? 그런데 요 주의사항은 좀 있어. 수능이라는 건 어쨌건 전범이잖아. 뭐 저기 예를 들어서 6월 모평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을 그냥 그럼 일단 이건 다 냅둬. 이제 하지 마. 뭐 이렇게 되면 또좀안 돼요. 거기는 그래도 이제 개념 정도는 이렇게 좀 까먹지 않게 주기적으로 보고 집중은 당연히 그 앞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 그치? 거기는 또 집중적으로 파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6월 모의평가 그 어떤 시험보다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